자, 이번엔 이제 이모 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모 씨, 일단 먼저 저희가 축하드립니다. 얼마 전에 셋째 아들이 탄생했습니다. 이야!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결혼한 지 5년 만에 셋이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거죠. 맞죠? 예. 네. 2010년 3월에 결혼해서 진짜 빠르다. 한 살, 두 살 이렇게 터울이 그렇게 되겠네요. 그러니까 큰애하고 둘째가 딱 24개월 차이고요. 아이고. 둘째하고 셋째가 17개월 어머. 조금 넘게. 네. 아니 근데 네. 가지러 가지시는 거예요?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장인어른께서 저희 아내한테 정희야 그래도 뭐 애들 한 셋 낳아야지 그러셨는데 와이프가 네 그러더라고요. 아. 근데 사실 저는 아이를 며칠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아 진짜? 네, 왜냐면 그냥 저는 제 와이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진짜 몇 살 차이 나시죠? 로맨틱 한 스팟 띠동갑이에요. 12살 차이. 네. 와. 근데 좀 이렇게 결혼 전에 반대가 있었죠. 반대가 좀 상견례 자리에서 나이가 네. 나이가 좀. 나이가 들통. 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 이제 장모님하고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다 같은 닭띠. 어머. 띠동갑이에요. 그럼 장모님이 12살 많으세요? 예, 네, 저보다. 12살밖에 안 많으세요, 장모님이? 6살도 있는데. 그렇잖아. 아, 이 형 앞에서 얘기하지 마. 네. 그럼 몇 살도 있는데 왜 그래? 저는.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장인어른께 제 나이가 뭐 몇 살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는데 장모님하고 이제 와이프가 아내가 이제 그냥 적당히 한 서너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. 근데 이제 장인어른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 그냥 양가에 그냥 저 사부인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그냥 띠동갑이 자기 그냥 닭띠면 다 부지런하지 않나? 지방개주가 죽을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상견례 자리가 딱 끝나고 나서 처갓집은 천안부터 해가지고 이제 집합이 걸린 거죠. 이제 바로 처갓집으로 갔죠. 바로 달려갔어요? 네. 그래서 다 뭐 말씀드리고 자 조정 말씀드리고 근데 가니까 이미 장모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더라고요. 사실 이미 가방을 몰랐고 장모님이 사회편이셨네. 제가 갔을 때는 차 한잔 마시고 가. 그냥 그러시더라고요. 천만다행이네. 네. 아니 얼마 전에 그래도 정몽주. 네. 정몽주. 정몽주. 정몽주 역할을 하셨죠. 조재현 씨하고 연기 호흡은 잘 맞았었어요? 둘이 친구로 나오잖아요. 저는 사실은 계속 들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. 찍기 전까지. 근데 재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다 외우고 와서 아주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서 대사가 생각이 안 나요. 이러면서 막 긴장을 엔진 한 번도 안 하시고.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조금 할 때 제가 이 형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. 조심해야겠구나.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자. 이렇게 해서 많이 했었어요. 윤재가 흐르는. 네.